예, 존경하는 우리 진구합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이수원 당협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박인균 전 국회의원 아시지요? 전 국회 사무총장님을 역임하신 박인균 의원님께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한 당원동지 여러분, 박인균 전 국회의원님을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형준입니다. 저하고 이수원 신임 당협위원장은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2년 동안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으로 거의 동고동락을 같이 했고요. 그 이전부터 우리 이수원 실장하고는 생각도 비슷하고 또 이 품성도 비슷하고 또 지향하는 바도 비슷해서 늘 동지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제가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우리 이수원 위원장보다는. 그래서 제가 세이 되던데 제가 우리 동생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이 부산 진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렵고 힘들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기업하는 분들 또 직장 다니는 분, 또 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지금 어렵다고 이 난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민생경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큰 짐을 지우고 있고 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 원하는 바만을 가지면서 그 엄혹한 전체주의 체제를 더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치도 잘하고 내치도 잘해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큰 전환기를 잘 타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외치도 사실 보면은 미국은 뜨악하고 일본하고는 최악이고 또 중국은 극악하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정말 이 경악스러운 행동을 계속하는 이런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으니까 외치도 이 국정의 화살들이 전부 관역을 빗나가고 있고 내치도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어떤 현실을 지난 2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쪽에 또 보수 쪽을 보면 또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계속 분열되어 있고 서로 아직도 손가락질하고 있고 또 이 그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막말 논쟁에 자꾸 말려들어가고 국민들 표를 깎아먹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러니까 지금 아마 황교안 대표도 마음이 가깝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수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뭐 이러니까 또 보수는 보수대로 다 분열되어 있어서 이런 현실을 이 엄혹한 현실 속에 뭔가 대안이 될 세력도 이게 뭔가 제대로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도 이렇게 해서 돼서는 안 되고 또 지금의 국정도 그야말로 엉망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그러려면 뭔가 대안적 주체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대안적 주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보수 정당과 기존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주류 세력이 다시 정신 차려서 이걸 새로운 어떤 주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주체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의 존재잖아요. 생각을 우선 바로 세워야 뭔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로 세워야 행동도 올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지금의 보수가 왜 지금 그런 강고한 대안 세력이 못 되고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실천으로 나아가야 내년 총선이나 또는 대선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날 건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선 우리가 이제 보수 하는데 저는 보수라는 말이 좀 손해보는 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거는 이 지킬 보자에 또 수호할 숫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지킨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수라고 하면은 뭔가 지키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딱 와닿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보수라는 그 개념이 그런 식으로 와닿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보수라는 개념을 쓰면 뭔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소위 말해서 그들 개념으로 하면 꼰대 이미지가 나는 게 이제 보수 개념입니다. 그에 대해서 진보는 말은 멋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간다. 뭔가 이게 걸어서 나아간다는 미래로 가는 그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보는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수는 그런 지키고 뭔가를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눌러앉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한반도가 공산화될 확률이 컸을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될 확률이 훨씬 컸을까요? 공산화가 컸죠. 공산화될 확률이 80-90%였습니다. 소련이 한반도를 먼저 점령을 했고 그리고 북한을 먼저 점령을 했고 중국도 결국은 공산화됐고 한반도 내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제일 컸어요. 미국도 한국의 이 한반도에 발을 뺄까 늘까 고민을 계속하면서 여차하면 일본을 방어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을 단독으로라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80-90% 공산화됐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쩌면 김정은 만세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공산화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사실은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서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걸 부정하면요, 그것은 곧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가 공산화돼도 무방했다라고 하는 이게 기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런 공산화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만들었는데 단순히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해방 이후에 당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들 가운데에서 국민소득 50달러의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로 불과 70년 만에 바뀐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그런 어떤 국민소득 50달러의 최하위 소득 국가가 3만 달러의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7번째 나라가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과를 그 공산화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또 눈부신 발전까지 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게 20세기 발전도상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성과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화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성과를 당시에 대한민국이 처음에 수립이 됐을 때 두 가지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원칙과 이 기본적인 비전과 방향을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담아놨는데 거기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그 뒤에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가장 성공한 농지개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전에 소위 전통사회에서의 지주층이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이 이 소농체제로 바뀌면서 소위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전통적인 다른 나라들은요 전통적인 지주계급이나 전통사회의 지배계급이 여전히 힘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자본주의화를 하려고 해도 시장경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경제발전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전통사회의 그런 어떤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으로 선임을 하면서 농지개혁을 추진해서 그 농지개혁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지개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로 바뀌고 자본주의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닦았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기득권 세력이 발목을 못 잡게 했어요. 혁명을 한 겁니다. 사실 어떤 혁명? 새로운 근대화 혁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혁명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박사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승만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배재고등학교에 늦게 들어가서 뒤늦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배재고등학교에 졸업을 할 때 한 연설, 영어 연설 그걸 너무 잘해갖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아, 저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다 해서 선교사들이 그 도움을 받고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1890년대부터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근대 혁명을 꿈꾸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이 소위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아주 그 열성적인 걸 갖고 있었고 선교사 도움으로 미국 간 다음에 사형을 받았었는데 이 그 감면을 받아서 근근히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쓴 학위 논문은 1970년대까지 인용이 될 정도로 그냥 식민지대에서 온 나라니까 그냥 대충 써서 통과시킨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논문을 써서 1970년대까지 인용이 될 정도로 유명한 논문이에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수입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날을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의무교육을 시켰어요. 1945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낙 놓고 기역자 모르는 사람이 80%였습니다. 1950년대에 의무교육을 시키고 그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20%입니다. 그 50년대에 그런 어떤 변화가 오면서 전쟁 통해도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모는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서 개천에서 용나게 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배우게 하고 이게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 겁니다. 미국이 생산기지를 라틴아메리카로 안 보내고 한국이나 대만 같은 데로 보낸 이유는
바로 그런 우수한 교육받은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면한 노동력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농지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을 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50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50 총선거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총선거가 첫 번째 한 총선거였는데 유엔 감시단이 신생국에서 한 선거 치고는 너무나 공정하고 이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 훌륭한 선거였다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전쟁 통해서 선거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비판 언론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또 정당이 서로 경쟁을 했고, 선거를 치렀고, 뭘 한 겁니까 이게 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날이 여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한국의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만든 재헌헌법부터 오늘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헌법을 관통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또 이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치와 이념이 첫째는 자유주의고, 둘째는 민주주의고, 셋째는 공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대한민국의 이념이 뭐냐라고 하면 첫째는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가 부당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를 받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재산은 개인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그 몸을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를 북한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모든 전체주의 체제 그리고 이 그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는 이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립부터 이 자유를 줬어요. 이 자유의 가치, 이 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것이고요.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유교 이념의 우리 보수가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의 지금의 보수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재헌 헌법에 대한민국을 처음에 수립할 때부터 우리가 가져온, 그걸 미국으로부터 배워온 겁니다만은 가져온 바로 자유의 가치, 자유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수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건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또 오늘의 발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했어요.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가난 속에서도 아주 그 공산화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했어요. 때로는 민주주의를 제약받기도 하고 때로는 민주주의가 유보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70년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고 그게 후퇴할 때는 싸워서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로 만들어 온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민주주의도 바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온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자가 되셔야 돼요.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건 멀리서 이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을 이끌어온 이념. 대한민국을 오늘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의 이 성공한 나라로 만들어온 그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우리 것으로 하는 것. 그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돼야 되고 민주주의자가 돼야 되고 또 공화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왜 공화주의자가 돼요? 공화주의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민주공화당, 공화당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미국에서도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지금도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잘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민주주의나 자유주의하고 많이 겹쳐요. 근데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일단 주권자다. 그래서 국민이 권력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왕이나 무슨 그 북한처럼 전제적 군주 비슷한 독재자가 있어서 그들이 권력을 혼자 쥐고서 또는 소수가 쥐고서 마구잡이로 흔들고 국민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위임하고 국민들이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가
그럴 때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권력은 굉장히 겸손하게 써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 겸손하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써야 되냐?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처럼 권력을 막 쭈글럭거려갖고 자기 혼자 자기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공유하고 뭐 자기 친구들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썼다가 법제처장으로 썼다가 뭐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건 공적인 권력을 운영할 때 국민들이 관점에서 공적으로 권력을 운영을 하라.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상권 분립화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각각 자기의 역할, 좀 그것말로 하면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항상 견제와 균형을 받고 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권력을 운용해라 라고 하는 게 또 공화주의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공화주의의 또 중요한 정신은 공공선을 위해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항상 추구하려고 해라. 우리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지향해야 될 가치, 함께 지향해야 될 정책, 함께 지향해야 될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항상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을 함께 그쪽으로 모아서 에너지를 그렇게 결집시켜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화주의라고 했을 때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괜찮아야 된다. 시민이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고 자유주의가 좋아도 시민이 개판이면 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그렇게 우리나라에 확산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그 수준이 낮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높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적 덕성을 키워내는 것, 이게 공화주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대한민국 주체세력의 이념이자 가치입니다. 또한 그것은 한국의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 세력이 바로 보수세력이잖아요. 주류세력이 아닙니까? 뭐 진보정권이 10년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정권을 갖고 있지만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이끌어왔던 세력은 그런 한국의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경영해왔던 세력. 그게 주류 세력이고 그 보수 세력이에요. 옳습니다. 근데 역사라는 건 항상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거기에 걸맞는 좋은 행동과 이 좋은 그 일들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굴곡도 있고 우리가 운동장 전체를 보면 평평한 운동장도 있지만 그 안에는 웅덩이도 있고 때로는 이 습기찬 곳도 있고 때로는 얼룩진 곳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게 모든 게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개인의 인생도 완벽한 게 없듯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모두 완벽했다. 우리가 모두 잘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반성할 게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시킨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우리가 잘못한 적은 없었는가? 우리가 이 그 웅덩이를 만들었던 적은 없었는가? 우리가 얼룩을 지웠던 적은 없었는가? 항상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찰하는 모습이죠. 성찰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둑을 여러분 잘 두시죠? 바둑 잘 두는 사람의 특기. 뭘 잘하는가요? 복기를 잘합니다. 조훈현 구단이 바둑을 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기를 항상 해라. 복기를 해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복기를 안 하는 사람은 인생도 발전이 없습니다. 복기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도 발전이 있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복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
이거는 참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못했구나. 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이 좀 잘 짧았구나.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은 갔는데 행동이 따라지지 못했구나. 이거를 다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그렇게 찬란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그게 저들의 어떤 공작이나 저들의 음모에 의해서만 탄핵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에 투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투철하지 못한 점을 이제는 좀 더 투철하게 우리를 바꿔야 된다. 이게 혁신이고, 그리고 이 자유주의, 그게 바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 보수 세력 전체가 지금 소위 좌파나 진보 세력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의 가치를 더 올곧게 지키고 더 민주적인 세력이 되어야 되고 더 공화주의적인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혁신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뭐. 저는 그 앞에 거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그 역사 속에서 명언이 몇 개 있는데요. 그 명언을 다섯 개 정도 제가 꼽을 수 있는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그 당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분열이 많이 돼서 그걸 다 대동단결을 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이승만 대통령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6.25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어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이 됐기 때문에 6.25 전쟁을 이겨냈고 미국을 기어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끌어냈고 오늘날의 어떤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조국 군대와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슬로건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 구호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구호와 카피라이트, 광고 구호 가운데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1960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였습니다. 1965년에 107달러였어요. 그 1960년에 100달러가 좀 안 됐고 1967년에 65년 거를 보니까 107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필리핀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3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당시 300달러였어요. 우리나라보다 3배가 높았어요. 싱가포르가 5배였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베네수엘라가 1950년 국민소득이 7,400불입니다. 당시 미국의 국민소득이 9,500불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50년대 사진을 보면 삐까뻔쩍합니다. 정말. 2차 세계대전 때 석유를 팔아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갖고 베네수엘라 국민들 전체가 50년대는 제일 잘 사는 세계 4위의 부국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70년 만에? 베네수엘라는 대학생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깡통,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하늘 위에서 노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뭐 다 사람 나라는 생활이 다르지만 전체를 비교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60년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구호 속에 그 잘 살아보세를 뭘 중심으로 한 거냐? 경제 발전 전략.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의 대상인데 전략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시대적인 조건하고 너무 잘 맞았고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을 핀 것도 잘했고 그리고 특히 경제 전문가들을 해외로부터 남동훈 총리라든지 이승현 재무장관이라든지 이런 경제 관료들한테 딱 맡겨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니들이 경제를 인자 경제는 니들이 해 나는 당신들이 경제 정책 피는데 정치적 여건은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남동훈 총리가 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남동훈 총리한테 랩업을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정치는 신경 쓰지 말고 경제나 잘 해. 내가 다른 건 다 알아서. 이런 어떤 리더의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인재를 뽑았을 줄 알고 그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줘서 일을 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사실은 경제기획원이 주도한 경제발전이거든요. 이 경제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 중화학공업화한 거. 이것도 탁월한 선택. 만약에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화를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반대했던 조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 그 정주영 회장님께 해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하라고 그랬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닉슨하고 모택동이 만나고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이건 나, 저 예, 중국한테 이게 예, 한반도를 전체 넘기는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개념이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지금 부족한 게 배가 없는 것 같아요. 해양 쪽에 해군이 없으니까 아 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안보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철강, 조선, 자동차, 뭐 석유화학, 비철금속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해놓지 않고는 국방도 문제지만 경제도 경공업으로는 이게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때 만약에 그 당시 기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 소극적이고 뭐 대충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그게 실현이 안 됐을 거예요. 당시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을 한다고 일본이 지금 조선으로 저렇게 기술도 발전하고 규모도 크고 자본도 튼튼한데 좋은 배를 저렇게 만들어내는데 이제 한국이 조선 배 만들어서 언제 그 조선을 하냐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나 당시 기업가들이 생각했던 정신이 인자해봤습니다. 인자해봤습니다. 그것도 한국을 이끈 영혼입니다. 네? 정주영 회장이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현장에서 네가 진짜 한번 해봤냐? 그리고 정말 이게 안 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봤냐? 그게 뭐예요? 도전 정신이잖아요. 창의적인 어떤 돌파력이잖아요. 그게 오늘날 얘기하면 혁신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전부 70년대부터 요즘은 좀 그 기가 많이 빠졌지만 지금까지 뭐 때문에 성장을 했느냐면 닭공체질 때문에 성장을 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로 닭공이라는 게 있어요. 닭공이 뭔지 아십니까? 닭치고 공격하는 체질. 이걸 닭공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그동안 닭공체질로 기업을 운영해왔어요. 특히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고속도로를 428km를 428억에 2년 만에 건설한 건 아마 세계 건설 역사에서 없을 거예요.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다 안 된다 그럴 때 직접 당시 이제 이명박 그 사장과 사람들을 보내서 스코틀랜드에서 직접 견학을 하고 거기서 스코틀랜드 기술자들을 파견을 받아서 조선을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그 당시에 그래서 아웅산 때 돌아가신 서석준 장관하고 김재익 수석한테 미국에서 이 그 한국에 온. 여러분들 그때 혹시 흑색전화, 백색전화 뭐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 그때 흑색전화, 백색전화가 왜 그 가격이 차이가 났겠습니까? 당시에는 1대1 교환 방식이었어요. 1대1 교환 방식에서 먼저 걸린 전화가 비싼 거예요. 나중에 걸리는 전화가 싸. 그런데 그때 해외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로부터 이 유학한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도 한국정보통신의 박건서 회장 같은 분인데 그분들이 뭘 주장을 했냐면 전자 교환기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전화를 전자교환기 방식으로 바꾸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전화는 전화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80년대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유선전화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유선전화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예요.
90년대 인터넷은 어디에다 깔았죠? 전화에다 깔았잖아요. 모뎀. 그러니까 한국이 인터넷 그 강국이 된 건 그런 80년대에 전자교환기 방식으로 우리 전화망, 통신망을 바꿔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주장을 했던 게 반도체예요. 미래의 산업에 쌓은 반도체니까 반도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석준 부총리가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금성상, 지금의 LG 거기에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금성사가 그때는 잘 나갈 때거든요. 그 당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혼자 해봤어. 이 정신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산업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런 기업가 정신, 뛰게 만드는 정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이 많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하는 그런 창조적인 돌파의 정신을 갖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오늘의 경제가 없어요. 그래서 임자해봤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사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보수 세력이 바로 그러한 혁신 정신, 그런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걸 북돋고 그걸 통해서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 전략. 이게 DNA로서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보수 세력이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과거에 안주하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세력이 아니고 변화를 시키는 세력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력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고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DNA를 가진 세력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 보고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이다 또는 뭐 이 과거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안위만을 생각하는 세력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온 보수 세력의 가치는 그러한 도전 정신과 변화, 긍정적인 변화의 DNA를 갖고 있는 그걸 살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넘겨. 또 하나 이저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되고 논다. 우리나라 민주화를요 마치 진보 세력이 독점적으로 한 것처럼 하는데 저는 좀 배알이 틀려요. 저도 학생 시절에는 우리 이수원 실장도 아니 이수원 그 위원장도 학생 시절에 학생을 넘겼지만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신독재라는 건 아까 제가 얼룩을 얘기했지만 비록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지만 그 유신독 육지 유신체제는 잘못된 체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억압한 거고 그 안에는 많은 얼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던 민주화운동에는 진보 좌파 세력만이 한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한국의 민주화를 만들어내는데 YH 사건이나 당시 시민당 당수였던 김영삼 그 대통령이 YH 농성 사건에서 경찰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니까 그거에 저항을 했던 그게 계기가 돼서 제명을 당하고 그 국회에서 강제로 제명을 당하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 부마항쟁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김정일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게 80년의 민주화의 봄인데 그 민주화의 봄에 저도 배모를 학생 시절이었는데 나가서 했다가 제 오른쪽 이 눈티가 밤티 됐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저는 아직도 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이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진보 세력이 좌파 세력이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그 헌법의 기초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50년대에 다 깔아놨고 비록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그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현실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또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한 것도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87년 민주화 운동도 그런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서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왜 이거를 한국의 보수정당이나 보수세력 독재자의 후예라고 욕을 해요? 그거는 택도 아닌 얘기죠. 여러분들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자의 후예입니다. 그 생각을 해야죠.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이
이걸 자꾸 과거의 이 그 틀에 가까이서 이게 마치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은 내가 좌파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진짜 민주주의자예요. 다만 좌파의 민주주의와 우파의 민주주의가 뭐가 다르냐? 좌파의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만을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광장 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고 그게 역사적으로나 보편적 문명의 길에서도 우월한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일부 가미는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미는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든지 가미는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직접 민주주의. 이걸 분명히 하는 게 우파와 보수에 있어서는 특히 자유 우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었고 그게 때로 여러 가지 얼룩들이 있어도 민주주의는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될 가치고 확장해야 되는 가치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준 보수주의자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공과가 다 있죠. 대통령마다 다 공과가 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서 한국 민주화의 한 그 뿌리를 이뤘다는 것은 틀림없는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저에게 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정치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 문명의 길에 들어서야 되고 거기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20세기에 인간이 인간을 제일 많이 죽였어요. 불행하게도. 그 20세기에 세계 과학기술이 제일 많이 발전했고 인간이 전염병으로부터도 벗어났고 질병으로 또는 빈곤으로부터도 벗어났고 다 큰 이 그 진보를 입었는데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죽였냐면 1억을 죽였어요. 1억을. 전쟁에 의해서 죽이고 대학살에 의해서 죽이고 집권자가 이 정책 잘못 써갖고 학살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운동 때문에 대약진운동 때 모택동이 정책 잘못 썼다가 농촌의 인구들이 천만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걸 빼더라도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하고 아우슈비츠하고 폴포트의 이 그 크메르 루드에서 200만을 죽였고 아우슈비츠에서 800만을 죽였고 또 이 스탈린의 집단농장 체제에서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1, 2천만이 죽었을 거고 문화대혁명 때 또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천만 이상이 죽었고 이런 거 플러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20세기에 1억의 인구를 죽인 그 가장 야만적인 시대죠. 가장 문명의 시대에 가장 문명이 그 개화된 시대에 가장 야만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 야만적인 일은 다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게 히틀러의 파시즘이든 스탈린의 공산주의든 폴보트의 공산주의든 다 전체주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나를 따라야 되고 이게 그 모든 권력을 수령에게 집중을 하고 다 똑같아요. 지도자에게 집중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 다른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또 다른 나라를 죽인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나라를 죽인 거예요. 1억을 죽인 1억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세기와 지금 21세기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야망과 문명의 싸움의 가장 기본 축은 뭐냐?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싸움입니다. 20세기가 문명의 얼굴로 얻어낸 가장 숭고한 가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온전하게 그거를 구현하는 쪽의 세력과 나라와 집단과 정당은 이게 보편적 문명의 길에 들어선 거고요. 전체주의를 옹호하거나 전체주의를 지향하거나 전체주의를 못 버려서 아직도
앙앙 버티고 있는 이거는 바로 20세기 야만의 얼굴들을 가진 그 후예들입니다. 지금도 전체 대학 한반도는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전체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가진 세력들 간의 싸움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여러분들이 북유럽이나 서유럽이 왜 정치가 발전했다? 거기는 진보나 좌파,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뭘 기본적으로 인정하냐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인정한 위에서 그 위에서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약간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이거는 진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든 진보든 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이 헌법 가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 이거를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 반대하는지 불분명한 세력들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옳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수가 앞으로 거듭나고 앞으로 이 그야말로 이제 분열을 극복해서 통합을 하고 이 통합을 한 세력이 다음 총선이나 그 다음 어떤 대선에서 새로운 대한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가치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니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큰 통합의 흐름을 만들어서 그 통합을 이룬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또 그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지금 보수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진 데에는 지난 세 번 공천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2008년 공천도 저도 그 당시 뭐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만든 사람입니다만은 만들었지만 그 공천은 잘못됐어요. 그때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고 그게 여권의 분열로 이어졌고 그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됐던 겁니다. 5년 내내. 그 다음에 2012년 공천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공천이었는데 당시 대표로서 그것도 역시 또 친박 공천이 되어버리고 나머지는 또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2016년은 더했죠. 옥새 들고 나르샤까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천 때문에 사실 과반수 이상을 훨씬 이길 수 있었는데 과반수도 못 얻는 그런 총선 참패를 했고 만약 그때 총선에서 그 원래 제대로 공천을 해서 이겼으면 탄핵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내년 총선에서 과거 세 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보수가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공천을 사사로운 이익의 기초에서 개파의 어떤 줄서 갖고 공천을 하는 이런 방식의 공천 안 된다. 황교안 대표가 좋은 말 했던데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가치를 그 새롭지도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가치고 그걸 새로 벼려서 새롭게 정립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와 중도 전체 세력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서 그 통합 세력으로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르고 2007년에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이해찬 후보가 얻은 표가 얼마죠? 65%를 얻었습니다. 보수 후보들이 65%를 했어요. 근데 이해찬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명박 후보가 65%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65%를 얻었는데 그 얻은 이유가 그 압승을 했죠. 이해찬 후보가 나왔음에도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절반도 못 얻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물론 좌파가 무능하고 실정을 해서 그런 그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요인도 됐지만 이쪽에 그 소위 그 당시 한나라당에는 그럴듯한 후보들이 아주
사람들이 대안이 될 만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손학규 지사 다 나름대로 능력과 대중적 지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만약 지금처럼 분열돼서 누구 한 사람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면은 그 힘이 안 돼요. 그 다음 대선에서 왕벌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링에 함께 올리도록 해요. 그들이 그리고 건강하게 경쟁을 하도록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정말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 그 총선이야 모르겠지만 대선에서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 희망이 보여야 국민들 특히 중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핵심 가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박익준 전 국회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한 분 강의가 남았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